고성국 주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쉬었다 왔습니다. 네. 힘이 막 납니다. 네. 아. 네, 주필님. 먼저 저하고 오늘. 예. 역시 이번 주에, 반일몰이하고. 네. 대협력 문제로 지금 전국이 시끄러웠는데요. 네. 우리 아시아 투데이도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1면 톱과 3면으로 다뤘습니다. 네. 이강산 TV, 이강산 PD, 오늘 아시아 투데이 1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한일 훈풍 부른데 야는 친일몰이. 고주필님, 이번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6일, 7일, 1박 2일이요. 네, 그런데 이제 역대 어느 상황보다도 좋게 한일 관계가 이렇게 훈풍이 불고 있는데, 야당이 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쓴 기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주필 칼럼에서도, 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 친임,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 네. 한일 간의 관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정말 절대적인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북한과 그 북한 뒤에 있는 중국, 소련,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힘으로. 네. 근데 미국의 힘 하나만으로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들의 동맹 국가 중에 하나인 일본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을 지키면 너무 쉬운데. 네. 왜? 한국과 일본의 그 역사적인 식민지 경험 때문에. 네. 이게 계속해서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계속 그거를 권유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사실상 압박을 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박정희 정권의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네. 것을 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과 일본과의 그, 정치, 군사, 외교적인 연합과 동맹으로 지켜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 간의 이 3국 안보 동맹. 네. 이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백날해봤자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만들어낸 게 갓근 이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미국과 일본을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제거하기는 힘드니까. 네네. 그 중에 약한 고리가 어디냐? 그거부터. 네. 치자. 네. 그 약한 고리가. 네. 보니까 한일 관계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식민지 경험 때문에 생긴. 네. 우리 국민적 정서가 있으니까. 네, 네. 이것에 불만 잘 지피면. 네. 가만히 놔둬도 죽창 들고 나갈지 모른다. 이렇게. 네. 생각한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칼럼도 쓰셨지 않습니까? 예, 한일 관계를 파탄 내기 위한 반일몰이. 네. 이거를 김일성이가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도 그걸 하고 있어요. 지 하레비의 교시에 따라서. 전에 제가 종군 위안부 문제가 바로.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재였다고. 네. 그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김일성, 김정은의 지시를 추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반일몰이를 해서 한일 관계 파탄 내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반일몰이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박찬대.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도 이 반일몰이를 한 거예요.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6일, 7일, 1박 2일로 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내각제 국가고. 네. 총리 지내고 그만두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지내고 그만두면은 이제 완전히 정계를 은퇴하잖아요. 네, 네. 국가 원로로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일본은 달라요. 총리를 지내다가 그만둬도 여전히 자민당 내에 막구세력, 막구세력, 또 개파 수장으로서. 네. 발언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때로는 총리를 다시 하기도 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네. 이 암살당했던 아베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네, 네. 두 번째 총리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네. 그러니까 기시다도 아직 뭐 그런 고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 사람이 퇴임을 불과 한 20일 앞두고
지금 일부러 1박 2일 시간을 내서 윤석열 대통령과 12번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그동안 고생했다. 네. 또 이 사람이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할 정도로 일본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의 국익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어렵게 어려운 상황에서 물러나는 기사 총리를 격려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위로도 해주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외교거든요. 고 박사님, 그 이번에 예.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반일몰이 친일몰이를 하는 데는 또 자기들만의 그 임박해 있는 그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현안? 뭐 이재명 사법 처리에 관련된 예. 그런 아니 그 현안은 1년 내내 현안이라고 그래도 10월에 지금 그 1심이 나오죠. 선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이용하는 그 이재명 방탄용 아닙니까? 뭐 그런 점도 있어요. 근데 네. 그 이재명 방탄용과 관련해서는 예, 친일몰이도 친일몰이지만 이 정말 뜬금없는 이 계엄령 괴담 네. 이거가 아마도 직접적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엄령 예. 괴담 예. 뭐 괴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민주당이 해냈던 괴담이. 뭐 그렇죠. 예, 광우병 괴담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네. 만들었던 온갖 그 황당한 괴담들, 네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한 괴담들, 네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이 계엄령 괴담은 저는 굉장히 그 심각하게 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계엄령 괴담이 나왔을 때 네. 저 사람들 장난치나 민주당 그냥 뭐 그런데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우리 편집회의에서도 제가 이제 정치부 발제를 할 때 계엄령 괴담을 이제 일면으로 발제를 했어요. 근데 우리 데스크들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피식피식 웃어요. 아니 뭐 그게 말이라고요? 말이 되느냐. 제가 아니 우리 기자들 아주 정상적이에요. 예,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게 저도 처음에 피식피식 웃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정세하고 야당에서 관련 발표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예. 주요 멤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거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결국은 계엄령 관련해서 신문에서 주요하게 기사를 다루게 된 겁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계엄령 괴담은 네. 헌정 중단 사태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국가 통치가 운영이 되면 계엄령이 왜 나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계엄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게 계엄령 괴담의 내용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네.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왔을 때 그걸 뒤집기 위해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계엄령 괴담이라고 보도되지만 이 계엄령 괴담의 전제는 뭐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탄핵시키겠다는 거예요. 시키겠다는 거죠. 계엄령까지 하려고 하니까. 시켜놓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막기 위해서 네. 계엄령을 발동하고 네. 그걸 해제하지 못하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잡아갈 것이다. 이게 괴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괴담이 아주 심각한 것은 그런 대한민국 헌정 중단 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하려고 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 점에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 정도 정말 황당한 정말 터무니없는 헌정 중단 사태를 의미하는 계엄령 괴담이 유포가 되면 네. 집권당은 막 목숨 걸고 이거를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해야죠. 그렇잖아요. 네네. 아니 그런데 그 이재명이가 이 계엄령 괴담을 한동훈이 옆에 세워놓고 그냥 생중계 중에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정치 경험이 좀 짧아서 네. 순간적으로 그 기동력 있게 순발력 있게 대응을 못했다 하더라도 네. 아니 들으면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구나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 아니에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적 요건 속에서 가동돼야 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잘 알겠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계엄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그 순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그저 1, 2분 안에서라도 이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그러면 예. 이재명의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에라도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하루 있다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국기문란이다 뭐다 얘기했잖아. 이미 네. 종료가 다 돼버렸어. 네. 이재명이가 폭탄 던지고 그냥 멀리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네. 하루 지나서야 아 이거 폭탄 맞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점 타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당대표가 현장에서 뭐라도 항의를 하거나 바로잡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선이 확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해버리니까 국민의힘에서 뒤늦게 나서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애매하죠. 예. 네.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 이거는 그렇게 흐지부지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전제로 네. 헌정 중단을 노려서 8년 전처럼 정권 탈취를 하겠다고 하는 이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고도의 전략적 책략이 담겨 있는 주장이거든요. 네. 네. 아, 이재명이가 누군데 그걸 아무렇게나 그냥 불쑥하겠냐고요. 고 박사님, 제가 보면요. 네. 이게 저기 한동훈 지금 대표가 수사 전문가 아닙니까? 네. 수사를 하는 검찰들이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그때 해결하느냐 마느냐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죠. 수사 의지. 네. 수사 의지가 있을 때 여하한 증거도 찾아내고 네.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데 수사 의지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초동 수사. 네. 예. 네. 초반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네네. 어지럽혀 놓고 나면은 네네.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네네. 그 지금 우리 최영재 국장 말씀대로라면 한동훈은 수사 의지도 없고 네. 초동 수사도 형편없이 했다. 검사 아닙니까? 조선 제일검이라는 검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별명, 별칭을 얻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바로 이건 뭐냐면 강한 의지가 있으면 그 현장에서 바로 맞받아 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요, 네. 이 개엄설 괴담은 이재명이가 갑자기 불쑥 낸 게 아니에요. 네. 그 며칠 전에 이미 최고위원인 김민석이가 얘기하고 막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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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여야 당대표 회담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의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네, 네. 뭐 비공식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조언해주는 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팀이 여러 가지 컨틴전시를 짰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재명이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해 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대응합시다. 네. 아, 그거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거죠 계엄설 얘기가 며칠 전부터 나오는데 네네. 이거 이재명이가 불쑥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합시다. 답안지가 어느 정도 준비됐어야죠.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컨틴전시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아예 안 됐거나. 아. 그거 안 됐으면 한동훈만 문제가 아니라 그 팀 전체가 문제죠. 전체가 문제죠. 예. 아니, 그 최상병 특검 문제, 그리고 네. 의대 증원 문제, 이건 두 가지 큰 이슈였고,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정말 예상 밖으로 막 돌출적인 뭘 한 게 아니에요. 네.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엄령 얘기도 좀 조금 나왔던 얘기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이 국민의힘이 과연 네. 저 집요하게 계엄설 괴담까지 유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국면을 몰아가고 있는데 네. 과연 이런 수준의 당대표와 이런 수준의 집권당한테 네. 이 나라를 안심하고 맡겨도 되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뭐 오늘자 오늘 아침 아시아 투데이가 3면에 역사 교과서까지 이제 지금 실었는데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사 교과서 문제는 사실 그 우리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네.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의 네. 문제고 네. 박근혜 정부 이전에 네. 그 왜곡된 역사 네.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민정 체제인데 네. 그 8종의 역사 교과서 중에 7종이 심각하게 좌편향으로 왜곡됐다고 하는 것이 문제 제기가 되면서 네. 이걸 어떻게 고쳐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도 벌어지고 그랬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다시 역사 교과서가 나온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이 역사교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역사교과서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아직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좀 2%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네.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이거를 그 더불어민주당 야당 쪽이 이거를 뉴라이트 사관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공격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 이거 잘 됐다. 이게 역사교과서라고 하는 게 특정 개인 한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집필자는 한두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검인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학자들과 지성인들이 네. 심의하고 이 하는 것들을 쭉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주류적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역사의 전공자들과 네. 한번 그럼 붙어보자. 네. 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붙어보자. 네. 네. 저는 오히려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 논쟁을 우리 자유파가 너무 소극적으로 자꾸 피해갈 생각하면 안 돼요. 네네. 아니, 이를테면은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라고 공격받으니까 아 나는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빠져나갔는데 맞아요. 아니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뉴라이트가 어째서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진숙 예. 후보자. 아, 그렇죠. 이진숙 후보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뉴라이트가 뭐가 문제냐. 예. 그리고 김문수 그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뉴라이트가 뭐가 문제인데. 일제시대에서 나라가 없지 않느냐. 네. 당연히 국적이 일본 아니냐. 그렇죠. 역사를 가지고 자꾸 희망사항을 가지고 역사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과 희망사항을 구별해야죠. 이 국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 저 좌파들이 김문수 그 장관 후보자를 집요하게 공격한 게 이게 국적인데 네. 이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 시대에 정립된 개념이에요. 네. 그 이전에는 국적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국적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적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적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 네, 언제? 1948년 12월입니다. 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국돼야 네. 근대 국민국가죠. 그렇죠. 우리나라 한반도에 최초로 등장한 근대 국민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립이 돼야 국적이고 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네. 그리고 정부가 수립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착수한 국적법이 12월에 공포되거든요. 네, 네. 그로부터 우리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그 이전에 국적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이게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역사를 볼 때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팩트를 보려고 그러지 않고 현재의 희망사항으로 자꾸 역사를 보고 재단을 하고 잣대하려고 합니다. 참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이게 저는 사실 종북주사파들이 역사 문제를 이렇게 집착하는 거 저는 이해가 돼요. 아, 왜 왜냐하면 예.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는 그 세력의 역사적, 정치적 정통성을 맞습니다. 주장하는 근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북주사파들이나 저 김정은 집단은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력이다. 그리고 유일한 권력이다. 이거 주장해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1945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끊임없이 48년 8.15를 건국을 네. 망치려고 하는 게 저 사람들은 정통성을 뭔가 북으로 그렇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살 사람들이면 몰라도 예. 대한민국에서 살겠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인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네. 살겠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이 역사 논쟁에 있어서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정면으로 응시하고 정면으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이게 뭐 과거의 얘기다 뭐 지금 뭐 그거 따져봤자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뉴라이트 아니라고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북한 집단은
1920년대에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적화혁명을 시작했어요. 26년 뭐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보다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상위의 가치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듭니다. 계급혁명이 예. 가장 우선적인 가치였고 전 그렇죠. 세계 공산화가 제일 중요한 가치지 예. 조선의 독립은 아무런 개념이 아무런 없죠.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일국 예. 그 혁명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롤레타리 국제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당된 이후로 네. 이 대한 한반도에 사는 이 공산주의자들, 네. 북한의 김일성 집단 포함해서 네. 박헌영 박헌영까지 전부 포함해서 첫 번째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예요. 공산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일본이 어쨌든 강점하고 있으니까 네. 일본을 몰아내야 공산주의라도 되고 자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는 항일투쟁을 두 번째 과제로 선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항일투쟁을 할 때는 자기들하고 생각과 이념이 확실히 다른 민족주의 세력도 일본과 싸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손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통일전선을 이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본은 어쨌든 물리쳤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당연히 다시 원래 자신들의 목표 한반도의 공산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역사논쟁을 계속 벌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는 것은 비겁한 짓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피하면 안 된다. 네. 피하면 안 된다.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네. 그리고 이거 역사논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 네. 예,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여기서 그냥 나가면 안 되는데 광고 한 말씀 광고하시죠. 이게 요즘 뭐 전화 우리 최영재 국장이나 예,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거북목 되기 십상이에요. 이렇게 네. 예, 일자목 거북목 예, 또 어깨 결리고 네. 예, 이런 분들한테 예, 저희가 상품을 발굴해서 지금 예, 소개해드리는데 그게 그래핀 베개입니다. 아. 그래핀 베개. 이 그래핀 베개는 우선 이게 저 특히 여름에 아직도 좀 열대야는 지나갔지만 네. 좀 자고 나면 땀 나잖아요. 네. 그러면 베개가 이게 땀에 젖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그리고 냄새도 나고 네. 그래요. 아무리 저 햇볕 좋은데 나가 말려도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살균, 항균 효과가 있는 이 그래핀 베개 그리고 이 그래핀 베개를 이제 배고 주무시면 네. 이 거북목이나 일자목으로 이게 어깨가 결리고 굳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아. 원적외선이 발산되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면역력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약이 잠 잘 자는 거라고요. 잠 잘 자는 거 맞습니다. 예, 그것도 질 좋은 잠을 자야 돼요. 네. 예, 보통 하루에 평균 7시간 이상은 꼭 자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 전문가들이 7시간 이상은 꼭 자야 되고 그것도 선잠을 자는 게 아니라 깊은 잠, 질이 아주 높은 잠을 자야 생체 리듬이 활성화된대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베개가 이 그래핀 베개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투데이 구독자들께 추석 특별 이벤트로 이걸 주문하시면 그 추가 사은품까지 아마 네. 준비해서 제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예, 추석 선물 세트로 이거 1 플러스 1 합니다, 더구나. 아, 그렇습니까? 예, 나만 뵈면 좀 그렇잖아요. 얼마 합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 가격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전화하셔서 직접 네, 확인해 네, 보시는데, 네. 하나 베개 주문하시면 옆에 여러분의 파트너까지 네. 예, 베개를 다 같이 드립니다. 1 플러스 1. 아, 저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이 그래핀 베개로 네. 예, 추석 선물도 하시고, 네.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광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일부 순서로 네. 최영재가 묻고 고성국이 답하다 최고 답 순서를 끝냈습니다. 이제 2부
미리 보는 아투 지면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국회팀 한대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 지면부터 먼저 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 아시아투데이 사면입니다. 아까 고성국 주필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뜬금없이 계엄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민주당에서 계엄령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다가 계속 그걸로 이제 증폭시키다가 오늘은 느닷없이 또 계엄령을 준비설 꼬리를 내렸습니다. 야당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시아투데이는 어떻게 부제를 달았느냐면은 제목 밑에 부제를 당정 근거 제시 압박하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상상력 아니겠나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개딸 결집용 도구일 뿐이라고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그게 참 어이가 없는데요. 한 기자 이거 뭐 좀 취재 국회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게 원래 국민의힘의 이제 그 국민의힘뿐 아니고 정부를 겨냥해서 계엄령 개담을 민주당이 압박을 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전에 그 고수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10월 달에 있을 이재명 네. 대표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 개담들을 던지다 보니까 이젠 계엄령까지 왔습니다. 계엄령은 아시다시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직전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또 주장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솔직히 민주당이 이번에 이 계엄령을 주장을 할 때 제보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보 네.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 여당 의원들이 그러면 제보한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이냐 근거를 대라 하니까 민주당이 이 근거를 못 대는 거예요. 어제 그 신명계 좌장이죠. 네. 정성호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니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이건 솔직히 이에 대해서 그 국방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러 장관들 특히 군부를 겨냥해서 이런 사람들이면 충분히 계엄령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겠냐. 충암고. 네네. 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상상력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네. 아니 세상에 상상할 게 따로 있지. 그 계엄령 네. 같은 걸 가지고 상상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이제 그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이날 발언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쭉 나왔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 계엄에 대해서 여러 이제 정치권이나 또 이제 여당에서나 그리고 언론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러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냐 네. 여쭤보니까 지금 5선으로 그 안구백 의원이 민주당에 있어요. 네, 네. 이분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한테 제보를 한 사람도 없고 네. 제보를 듣지도 못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 이 또 지금 3선 지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있어요. 네. 이분도 같은 날 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제가 관련된 상임위에서도 이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온 적이 없다.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 기자. 네. 잠깐만 지금 우리 그 지금 이 방송에 대해서 실시간 그 댓글이 뜨겁습니다. 보니까 읽어보니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필 규정님이 허위 사실 유포로 싹 잡아다 조사하라. 네. 이런 지금 댓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경여님은 아닐 무이한 뭐 무사 아니라다 그런 뜻이겠죠. 네. 국힘 싫습니다. 네. 운사님 민주당이 미쳤어요. 그다음에 왕돈이님 계엄 장난치나. 네. 뭐 이 정도로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시에 앞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네, 취재 결과 나왔는데요. 네. 솔직히 이거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대통령을 그렇죠. 흔들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만일 계엄이 됐다고 하는 그 상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반인들, 국민들 생각했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그 계엄 문건 관련해 갖고 다 얼마나 네, 무혐의로 다 예. 벗어났거든요. 네. 그 당시 이 군에 계시던 분들. 예. 이번에도 또 허무맹랑한 이번에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상당히 급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1심 판결이 다가올수록 막 던진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방주사 네. 차원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예방주사 차원이라까지 얘기하는 건데 예방주사도 맞을 게 있고 안 맞을 게 있는 거죠. 네네. 솔직히 뭐 최근에 코로나 다시 번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코로나가 우리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뭐 예방주사 맞읍시다 하면은 맞는 국민들도 있을 거고 안 네.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예 있지도 않은 그런 이제 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국민들을 선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걸 노린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할 말을 해야지. 네. 참.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5면으로 이번에는 그 이강산 PD님 5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내일자 5면입니다. 제일 머리 위로 가면 더 위로 올려 한동훈 진퇴 양난 제일 위로 올려보십시오. 제일 위. 그러니까 전체 5면을 한동훈 관련 기사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좀 전체 지면 한번 보여봐 주십시오. 리딩 기사, 톱 기사는 수박 특검 결국 야 맘대로 한다는 것. 친한계도 안 받는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어떤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문제 이 제기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오면 사이드 기사는 여당 분열 빌미만 제공한 한동훈 이런 기사를 내일 아침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단 기사는 의료개혁 동력도 떨어뜨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진퇴양난에 처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지금 아시아투데이는 5면에서 새 꼭지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취재 기사로서 지금 이거 보니까 한 기자가 취재하는 사안들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네. 그 대표 회담이었죠. 네. 그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이 받겠다. 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검을 본인들이 받겠다 했는데 그 당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이거 뭐 당내에서 이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네.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전달이 있었다고 알려진 다음에 솔직히 민주당은 어제 네. 최상병 특검법 다시 붙였어요. 그렇죠. 밀어붙였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물론 뭐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이제 당내에서 여론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네. 민주당은 이미 공을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넘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도 아주 깎고 네. 이걸 통해서 또 정부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자는 구도입니다. 참 애매해졌군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갖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여당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랍니까? 통화를 했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 예. 그리고 정책위장 네. 다 한동훈 대표의 최상병 특검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만일 받으면 뭐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이건 바로 탄핵으로 간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꽃길을 민주당에게 펼쳐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건 뭐 여권 내 모든 특히 보수 국민들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대통령께서 그 특검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부라고 할 때, 뭐,
공수처라든지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 네.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탄핵에 어떤 명분을 주고 네. 저 민주당의 탄핵에 명분을 주고 그 수순을 밝게 한다는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당 대표가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어떻게 여당 대표가 그걸 여당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걸 제안을 했는지가 그때부터 좀 와글와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원래 한동훈 대표는 그 비상대책위원장 네. 네, 그 시절에는 총선 있기 전이죠. 그때는 공수처 수사를 결과를 보자. 네. 이건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하고 그 행보를 같이 했습니다. 네, 네. 호흡을 같이 했는데 갑자기 그 전당대회죠. 당대표 후보를 뽑는 그 시기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거예요. 이거에 관련돼 갖고 여권에서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게 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대권을 의식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당과 그리고 정부가 뜻을 같이 않으면 네.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에요. 의석수가. 네. 이 의석수가 많은 야당의 공격에 솔직히 대통령실이 무너지고 여당이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미래의 대권도 그건 뭐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라는 것은 여하한 미사일 요구를 동원하고 고귀한 용어를 동원하더라도 어차피 편을 지어서 네. 패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데스크 칼럼에다 썼는데 그 정치는 적과 알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위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댓글로 올라온 그 댓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필규정님입니다. 한동훈 적군인가 간첩인가 보수 우파 아니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당의 대표라는 보수당의 대표라는 정체성을 좀 가져주십사. 네. 그리고 지금 국면이 그냥 예사 국면이가 아니고 또 한동훈 대표 본인이 대선을 분명히 꿈꾸고 있겠죠. 그런데 네. 대선 국면도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구속이 되느냐. 안 그러면 범야권을 총동원한 범야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느냐. 이 두 개의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한가운데에 한동훈 대표가 끼어있는 형국인데 네. 이럴 때 제발 우리 편 좀 서줘. 우리 편 편 좀 들어줘. 네. 당신의 이해와 요구, 당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좀 보수 우파 국민들 편에 여당 대표인 것만큼 보수당의 대표인 것만큼 행동해줘. 네. 이게 지금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계속 용산과의 방향 같은 방향 네. 한 곳을 보는 그 목적 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솔직히 다 같이 망하는 길이고요. 네. 네. 이와 관련해 갖고 오늘 또 제가 이제 여당 관계자하고 또 하나 취재를 한 게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그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한답니까? 이게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그 아이디어 중에 간첩법하고 군투세 관련해서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간첩법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금투세도 다 누구나 다 정부가 이제 정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다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이거 한동훈 대표 이거 신선한 아이디어도 없고 이건 리더십도 그렇고 아 그게 지금 여당 내부에서 네, 여당 내부에서의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거 리더십도 그렇고 새로운 신선한 뭔가 아이디어도 내놓지 못하고 민주당이 끌려다니고
이렇게 돼서야 이게 국민의힘 앞으로 선거들 이 3년 안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을 거고 이런 선거들에서 이길 수 있겠나라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꾸 사진 찍으려고 그러죠. 네. 저는 이제 좌절을 했던 게 지난 일요일이었죠. 9월 1일에 네. 그 아니죠.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언제였습니까? 그 국정 브리핑이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 제가 일요일 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시청자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김명은 반장이 보냈습니까? 여당 팀의 네. 예, 그 여당의 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데스크에서 네. 이제 정치부 데스크에서 그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여당의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에 네. 같은 시간에 한 대표가 강남의 어디인가에서 청소 노동자들하고 네. 간담회를 잡았더라고요. 네. 참 저는 예,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정치에서 집권당의 대통령은 남편이고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는 아내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부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집권당의 대표 어떤 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네. 그런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집권당의 대표가 그 설명을 듣지 않고 네. 따로 자기 일정을 잡고 청소 노동자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간담회를 가진다는 건 저건 정치적 동지가 아니구나. 한 대표는 이 당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날 확증을 가졌어요. 물론 뭐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날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보고는 국민들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여당은 대통령을 보좌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특히 아침 8시부터 그 행사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 일정을. 그러면 국민들의 일부가 국민들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아,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금 같은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일정을 두세 개를 잡아갖고 네. 분산을 시킨다는 게 이게 도저히 이게 내부 총질이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부 총질이요? 네. 네. 이건 그렇죠. 네. 대통령이 어떤 국정에 대해서 요즘 그 현안들이 좀 많습니까? 네. 의료개혁 문제라든지 노동개혁 문제라든지 연금개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네. 여당의 대표라면은 그 설명을 듣고 또 보충해서 네. 그게 끝난 뒤에 며칠 뒤에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여당은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일인데 네. 듣지도 않고 야당 같네요 진짜 듣지도 않고 청소 노동자들과 그렇죠. 따로 시간을 잡고 네. 사진을 찍겠다. 네. 그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 네. 방향이 나오면 여당에서는 바로 대변인실에서 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갖고 이 정책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날 솔직히 나온 그 보도 자료가 몇 개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왜 그러냐면 당 대표가 됩니다. 청소 노동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러 네. 가면은. 그 당대표를 따라서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당의 네. 그 메시지 팀, 이런 네. 팀들은. 그러면 당과 대통령이 저렇게 따로 놀면 네. 저게 참 그렇죠. 콩가루 아닙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저도 뭐 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기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자들은 뭐 그냥 답 없다 그런 상황이다. 뭐 이게 기자들의 문제뿐 아니고요. 여당 내에서 이게 잘 풀리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관계자들 정치인들 다 지금 상당히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네.
한대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이제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칠판을 놓고 네. 조금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국회 여당팀 한대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대희 기자 아주 우리, 아시아 투데이 정치부에서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한대희 기자가 쓰는 그 기사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언론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신문기자 이 직업을 30년째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제가 시작했으니까 95년 입사니까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언론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어제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선미 기자가 저에게 정보 보고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의 언론의 문제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선미 차장,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입니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차장이 저에게 뭐라고 정보 보고를 올렸냐면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금 현재 응급 의료 대란이라고 응급실 문제가 난리지 않습니까?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답니다. 절대 의대 증원 안 꺾겠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너무 혼란스럽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의료개혁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작년, 재작년 다 살펴봤답니다. 살펴보니까 1년 전만 해도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면 응급실 인력이 부족하다. 의대 증원해라. 이렇게 보도를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사들이 이제 응급실 의료 인력 의사 수를 늘리겠다 증원을 하겠다 그러니 거기 반대해서 집단으로 사퇴하고 막 집을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응급실 인력 부족하다 그러니 고집을 꺾어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강산 PD 여기 준비한 미디어 오늘 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아침 신문 속가보기. 이게 지금 언제 기사냐면 2024년 2월달 기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봄 기사입니다. 올봄 처음에 정부에서 그 의대 정원 2,000명 의대 정원을 발표할 때 그때 나온 이제 전체 언론을 스크린한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2,000명 의대 정원에 조금만 제목을 볼 수 있게 내려봐 주십시오. 신문들 일제히 환영 지역 응급실 뺑뺑이 대책은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보십시오. 조선일보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넘어서는 모범 보여주길. 3년 전과 논조와 다른 이유는 발표한 정책으로 수도권 피부 미용 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저때 조선일보와 지금의 조선일보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때는 정부 정책을 다 응원을 했어요. 의대 의사를 증원하는 것을 저때 한계되고 경향이고 할 것 없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의사 증원 문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봐 주십시오. 쭉 내려보면요. 경향신문, 천천히요. 신문들 보여주십시오. 올려서. 이때 처음으로 발표할 때 각 그 언론들의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한번 키워봐 주십시오. 내년 의대 2,000명 늘려 5,058명 뽑는다. 그리고 그 옆에 국민일보입니다.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19년 만에 깨진 카르텔. 저게 저런 제목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환영일색입니다. 또 그 오른쪽 보시면 동아일보입니다.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현재 고등학교 고3부터 5,058명 선발. 그 밑에 작은 중간 제목 보기 좀 키워보십시오. 동아일보. 더 안 키워집니까? 어쨌든 이때 또 밑에 다른 언론 한번 보죠. 세계일보 볼까요? 세계일보
제목 의사 증원 시대적 과제 의료 개혁 첫발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게 자체가 정부의 어떤 그 조치를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또 한겨레나 경향 좀 비판 언론 한 좌파 언론들 한번 봅시다. 없습니까? 아 여기 있네. 한겨레 한번 보십시오. 내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의협 총파업 좀 중립적으로 뽑았네요. 한국일보 한번 보죠. 그냥 그 팩트 중심으로 뽑았네요. 경향신문 혹시 없습니까? 보죠. 밑에 중간 제목 어쨌든 이때 예, 시청자 여러분 올 2월에 그 정부가 의사들의 증원 문제를 발표했을 때 전체 언론들이 이렇게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사설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조중동 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제 응급실 대란 문제를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거기에 또 야당도 윤석열 정부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까지도 좀 거들려고 그러다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의료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이번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다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반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문제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의 응급실 뭐 의사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은 중간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저렇게 이중잣대를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응급실 인력 부족, 의대 증원해라 이렇게 제목을 뽑더니 이제는 응급실 인력 부족하다. 그러니 윤 대통령 고집을 꺾어라. 이게 언론입니다. 저도 참 같은 신문기자로서 정말 답답하고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보드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됐습니까? 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박근혜 여러분 우리 우파 국민들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17년, 16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무렵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시아투데이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현재 언론들이 왜 이렇게 싹 바뀌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2017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탄핵 2016년 말부터 2017년 아닙니까?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렵의 그 현장을 언론들의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로서 동료 기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켜본 목격자로서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당시 언론 지형이 범보수와 범진보, 범좌파, 범우파와 좌파 사이의 비중이 대략 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 60% 정도는 그래도 범보수였어요. 그리고 60% 정도는 뭐 범보수였고 한 40% 정도가 범좌파였습니다. 한국의 언론 지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주도한 게 아니라 당시에 조선일보가 주도했습니다. 조선이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태블릿 PC 여러분 아시죠? 태블릿 PC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앞장서서 보도한, 날 서서 보도한 신문들이 이 중앙일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탄핵을 또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렵에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요. 6대4가 아니라 당시 언론 지형이 박근혜 탄핵 전후로 해서 언론 지형이 95% 대 5%, 95대 5로 9대 1, 아니 뭐 이게 좌파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언론의 운동장 지형이 완벽하게 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게 좌파 언론도 아니고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열었죠. 문재인 정권을 여는 그 폭압적인 문재인 정권을 여는 카펫을 깔았습니다. 언론들이 말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우파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을 여는, 전체주의 문재인 정권을 여는 카펫을 깔았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그 최고로 날리는 칼럼니스트들, 이 주필, 이런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박근혜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요. 그 뒤로, 1년 뒤에, 2년 뒤로 문재인 정권의 폭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폭압이 올 줄 몰랐나? 저는 그 박근혜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그 조선과 동아와 중앙의 그 언론인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불러놓고, 자기가 그 폭압적인 문재인 정권을 불러놓고, 전혀 책임도 안 지고 또 문재인 정권을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또. 저 같으면 그런 상황, 자기가 쓴 글과 칼럼과 논설 때문에 이런 아주 극악한 정권이 왔다면은 이 붓을 꺾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펜을 꺾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론인들,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정권이 들었으면 또 그때 싹 바꿉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철새라는 소리를 듣고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지금은 야당이 되어버렸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기억하시죠? 그 이준석 대표를 만든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보수 언론들입니다. 조중동이 키워서 이준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론을 모았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국힘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또 이상한 행동을 또 벌이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벌이니까 그때 또 이 언론들이 또 이준석을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언론들은 자기가 한 말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본인들이 비판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양. 나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사람이다. 그게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래놓고 그 다음 상황이 가서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다시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 언론인들이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벌이는지, 자기는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고,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상황 바뀌면 또 그 상황에 맞는 자기 회사의 이로운, 그리고 그 권력의 이로운 그런 아부하는 글을 써대고 또 그런 칼럼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가장 문제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언론들, 아시아투데이는 이러한 언론을 또 개혁하고 정도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투TV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언론의 문제를 시간 나면 나는 대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한일 훈풍 분단은 부는데 야는 친일머리, 이러한 현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반일 문제, 그리고 교과서 문제, 그리고 계엄령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괴담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최영재 취재 데스크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